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방간에 대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방간 굉장히 흔합니다. 주위에서 검사하고 나서 나 지방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거의 3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방간 오래 두면 큰일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해결책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간세포에 지방이 끼는 겁니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지방이 끼면 초음파를 보면 색깔이 달라지면서 지방간이라고 진단이 내려지고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정말 무서운 간경화, 그 다음에 간암으로 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끼면서 어쩔 수 없이 간세포에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파괴된 간세포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가 파괴된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에 그 흉터가 남듯이 간세포에 자꾸 흉터가 생기면서 이것이 딱딱해지면서 굳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경변, 간경화 되는 거죠. 이 간경화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간경화가 또 오래 있다 보면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 일단 생겨버리면 이게 흉터가 남은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방간일 때는 노력을 통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일 때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지방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경화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오래 두면 안 된다. 반드시 잘 관리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지방간이 없는 경우보다 간암이 걸릴 확률이 16배나 높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간 관리 잘하셔야 된다.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혈관이 막히는 정말 무서운 질환, 심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이 바로 지방간과 관련이 많다는 거죠. 강남세브란스 가정의학과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약 7,200여 명 정도의 그 검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10년 이내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률이요, 자그마치 2.56배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 지방이 간에 낄 정도면 이 지방이 이미 복부에도 많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있을 확률도 높고, 또 혈류 속에 중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높아지면서 결국 당뇨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 자체가 이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혈액 속에 많은 안 좋은 지방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잘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관리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방간을 오래 두면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몇 가지 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건강검진을 받은 약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평균 7.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암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요, 남성의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 대장암에 걸릴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 지방간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1.9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거의 2배죠. 자, 이만큼 대장암, 유방암도 결국 지방간이 많은 사람들이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뇌이축이에요, 뇌. 자, 이스라엘 연구팀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766명의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뇌 MRI를 찍었고요. 그와 함께 복부 CT를 찍으면서 관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60세 이상에서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뇌의 노화가 빨리 왔는데 약 7.3년 정도 더 빨리 뇌가 위축되고 노화가 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확실히 뇌도 빨리 위축되고 또 빨리 노화가 올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간이 오랫동안 있으면 간이 뭐 간경변이라든가 간암뿐만이 아니라 혈관이 잘 막히는 심혈관이라도 잘 생길 수 있고,
대장암, 유방암, 또 뇌이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당연히 금주하셔야 됩니다. 술을 끊으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바로 술을 먹지 않아도 간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 왜 그럴까요? 바로 과도한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비만, 전체적으로 BMI라는 그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이런 지방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를 충분히 하신다면, 그 체중 감량을 하신다면 지방간이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지방간 너무너무 흔하고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이 지방간을 오래 두면 정말 큰일 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지방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